기다립니다. 오늘은 초강폭 듀얼 전동 킥보드, 초강폭 8인치, 쇼바디 8인치, 앞쪽에 지금 쇼바를 튜닝을 했는데 너무 물컹하게 했죠. 그래서 쇼바가 올라가면 이제 끝까지 내려와 버립니다. 그래서 쇼바 스프링을 너무 여드라기 해서 이빨 쇼바가 닿기 때문에 그 쇼바를 적당한 텐션으로 바꿔줄 거예요. 또 저번에 너무 딱딱해서 쇼바가 안 내려가서 물렁하게 바꿨는데 너무 물컹하게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쇼바를 샀죠. 쇼바를 사서 맞춰놓은 게, 자 보시게 되면 여기 3.0 쇼바, 그 다음에 70kg 짜리 쇼바, 8.6 짜리 네 코일, 그 다음에 코일이 샘플 2.8 샘플,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용량을 안 적었어요. 그 다음에 80kg 짜리 세팅, 제가 한 지금 한 70kg 짜리 세팅으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고 교체할게. 저번에 한 50kg 짜리 세팅으로 넣었거든요. 제가 이게 아마도 없는게 60kg 짜리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한 70kg 짜리니까 70kg 짜리로 한번 넣어볼게요. 70kg 2.8 3.0 치우고 70kg 짜리로 세팅해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70kg나 그 다음 조금 더 굵은 거 요걸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요걸로 한번 넣어볼게요. 요거는 요 원래 있던 거 아니네. 이게 80kg 짜리네. 원래 80kg 짜리 70kg 80kg 짜리를 넣어볼게요. 70kg 얘가 80kg 2.8 2.8이네 2.8 잠시만요. 일단 제가 80kg 주람짜리 하나 하고 70kg 짜리가 있어요. 요거 한 두 개 넣어볼게요. 요거 두 개 한번 넣어볼게요. 70 한번 넣어볼게요. 70 넣어보고 텐션이 좀 어떻게 되는지 한 변화를 느껴볼게요. 일단 쇼바를 갈아보겠습니다. 쇼바를 갈기 위해서 홀딩을 해야 돼. 홀딩을 하고 위에다 올려서 쇼바를 갈아볼게요. 올라서 쇼바를 갈아봅니다. 쇼바 갈기 위해서 폴딩 한번 해주고요. 폴딩 한번 해주고 쇼바를 갈아줍니다. 쇼바를 갈아줍니다. 쇼바 갈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한 템포씩 올릴게요. 19mm 복사해 가지고 일단 넣고 넣어서 쇼바를 갈아줍니다. 쇼바를 갈았는데 이쪽에 볼트가 자꾸 풀리죠? 이런 거는 쪼아줘야 돼요. 상식적으로 볼트가 좀 풀려 있네요. 풀려 있는 게 되었죠. 항상 쪼아주고 타십시오. 볼트가 잘 풀리는 건 잘 풀립니다. 풀림 방지 너트 같은 거를 사서 꼽으시면 조금 더 나으십니다. 그래서 풀림 방지 너트를 사십시오. 이런 캔 너트도 좋긴 좋은데 풀림 방지 너트 스프링 워셔를 안 넣을 것 같으면 풀림 방지 너트를 사서 19mm M12 대가리 19짜리 풀림 방지 너트를 사십시오. 폭 19짜리 풀림방지 너트를 사서 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국산 기차 우리가 손을 봐주면서 타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 단가에 완벽하게 들어오기는 좀 힘들어요. 모든 면에서. 그리고 요청을 했을 때 중국인들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래서 좀 뭐 철군이 없는 말이겠지만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당한
인지를 하고 우리가 이제 조심해서 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바깥에 와셔. 이렇게 와셔가 좌우로 하나씩 들어가고 일단 키보드 앞쪽에 타이어를 뺍니다. 빼고 일단 모다를 일단 제껴 놓으십니다. 모다를 제껴 놓는데 모다가 이렇게 너무 당기면 안 되니까 모다 이렇게 놔두고 모다 이렇게 고아 놨습니다. 모다 같이 풀을 하나 갖다 대야 되겠네요. 모다를 바닥에 이렇게 하나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자 내려주고 이제 볼트를 풀어야 되겠죠. 이 볼트를 풉니다. 쇼가 볼트를 풀어서 쇼바 볼트를 이렇게 풉니다. 풀고 쇼바를 빼서 쇼바를 빼고 해서 이 스프링을 갈아줘야 되죠. 스프링을 지금 50kg, 60kg의 스프링으로 세팅해 놨는데 70kg짜리로 스프링을 세팅해서 몸무게 70kg로 맞추겠습니다. 80kg로 맞춰놔야지 시승 오신 분들도 타는데 70kg로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그래서 스프링을 빼서 쇼바 스프링을 빼서 70kg로 세팅해 보시죠. 자, 바이스 플라이어 나가 있어야 돼요. 바이스 플라이어. 이렇게 시장에 가면 미니 바이스 플라이어가 있어요. 롱 미니 바이스 플라이어. 요거 하나 사셔가지고, 요거, 요런 거 있으면 좋습니다. 아니면, 몽키 같은 걸로 이렇게 잡아서 빼도 되는데,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빼시면 돼요. 올려가지고 위에 쇼바 판때기를 풀어주시면 돼요. 손으로도 풀리긴 풀립니다. 텐션이 가벼우면 잘 풀립니다. 70kg짜리를 한번 넣어볼게요. 왜냐하면 여기 스프링이 너무 얇아서 텐션이 먹는 게 약간 그랬어요. 그래서 70kg짜리로 한번 바꿔줍니다. 제가 지금 스프링이 보시면 이렇게 텐션이 있죠. 스프링 코일이 있는데 이 굵기에 따라 몸무게 받쳐주는 양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유압이 아니고 저기 뭐고 일반 스프링에 코일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스프링 코일 변경 작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프링 코일을 변경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코일을 바꿔줄 거예요. 뒤에 나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쪽 것도 마찬가지로 스프링 코일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링을 코일을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시고 빼주시고요.
빼주시고. 아 그러면 얘가 60이잖아요 60. 60짜리 코일이잖아요 60짜리 코일. 60kg를 버틸 수 있는 4코일이었는데 요 코일을 빼고 70kg짜리 제 몸무게 70kg대니까 70kg짜리 몸무게에 맞는 스프링을 삽입을 해줍니다. 제발 맞아라 싶어요. 70짜리 넣어주면 70짜리 스프링이 멀캉멀캉해요. 멀캉멀캉하죠. 이걸로 이제 한번 넣어준 겁니다. 70까지는 좀 딱딱한 느낌인데 여기는 아주 멀캉한 느낌이고 스프링의 굵기가 좀 틀려요. 굵기가 좀 틀린데 한번 재볼게요. 60kg짜리가 스프링 굵기가 조금 틀리죠. 70kg짜리가 스프링 굵기가 쟀을 때 3.21mm 나옵니다. 3.21mm 나옵니다. 근데 60kg짜리는 2.5mm 나왔어요. 2.5mm 나왔으니까 2.8 얘가 2.5 2.8 2.8 2.80 나오네요. 2.8 2.8 좋아. 다음 잡았어 이제. 2.8 얘 몇이야? 2.8 2.8 얘 몇이야? 넌 몇이냐? 3.0 지금 2.5에서 3.2 2.5에서 올라가는데 3.0 3.2는 안 가고 싶어요. 3.2는 안 가고 싶고 그래서 70kg 때는 다시 넣습니다. 넣고 제가 지금 70kg 짜리는 넣고 얘를 쟀을 때 얼마나 오냐면 3.2 정도 나와요. 3.2 정도 나오고 얘가 아까 2.8이었죠. 한 3.0 정도 넣고 싶어요. 3.0 이렇게 보시면 2.6이죠 2.5 2.5였으니까 잠깐만요.